이거는 그 PD 편지에서도 나왔던 공식에 의거한 거기 때문에 공격 옵션은 다 통합이 되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대자연 방어구는 잘못 만들어진 게 아닐까. 아니 옵션이 너무 좋아서 수치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네, 그럴 거면 근데 뭐 강타 수치를 줄이거나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미 마법 강타라는 옵션으로 있던 거고 그 템을 이제 마법사들은 잘 쓰고 있던 거잖아. 근데 갑자기 이제 뭐 근접이나 원거리 뭐 AD 딜러들이 그런 걸 낀다고 해서 이건 우리가 바랐던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좀 이상하고 뭐 강타 수치를 조정해가지고 낮추는 거는 좀 말이 안될것 같고 저는 한 그럴 확률은 매우 낮다고 생각해요. 강타를 마법 강타로 그냥 안 하는 마법 강타를 안 바꾸는 그런 조치는 취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공지를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 유저들이 지금 경매소나 이런 거래소에서 이런 아이템을 많이 사는구나 인지하고 있을 거거든. 우리가 원금마 패치를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했더니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더라 시세가.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먼저 알려주면은 좀더 좋을 것 같아. 그래야 유저들이 혼란이 없지. 이건 무슨 진짜 막 비트코인 구매하는 느낌이잖아. 이게 뭐 선물 가치가 있니 없니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죠? 보유 옵션하고 세트 옵션 안 바꾼다고 한것 같은데. 보유 옵션. 어떤 게 고유 옵션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냥 그건 아니에요. 특성 옵션만 바뀌는 건 아니에요. 요거만 잡고 PD 편지를 한번더 꼼꼼히 읽어봅시다. 자, 일단은 공격 옵션은 다 통합을 한다고 이제 명시를 했는데, 여기서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외 조항이. 특성에서, 일단, 요건 안 바뀌는 게, 이제 원거리 회피잖아. 방어 형식은 통합 대상이 아님. 그리고 요런 거 세트 효과에서는 또 변형이 없다. 장비의 고유 특성에 따라서 능력이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장비 특성과 더불어서 장비 스킬은 안 바뀐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대장군에 대해서 얘기를 일단 모든 무기 방어구 장신구 보조 능력치에 적용이 된다. 이 보조 능력치가 요거거든요. 요거 이동 속도 투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투지, 근거리 치명타 뭐 이런 거. 요런 거가 이제 보조 능력치고 요게 특성인데 나는 특성까지 해가지고 다 공격형 옵션은 다 통합이 된다. 저는 그리고 이 녀석들의 좀 꼼수가 보인달까요? 회피와 인내력 옵션의 수치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치할 예정입니다. 라는 게좀 저는 눈에 보이는데 이걸 통해서 지금 치명타를 너프시키는 걸로 보여요, 저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치명타가 너무 잘 터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통합을 하면서 일거양득인 거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무기 조합 시스템이 고착화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지금 치명타가 높아서 딜이 높은 그 딜을 많이 뽑는 단검, 장검, 석궁 애들이 이걸로 인해서 간접적인 타향이 될 예정이죠. 이제 치명타가 잘안 터지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사신 세트의 효율은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요건 뭐 나와봐야 압니다. 치명타가 지금은 진짜 한 8, 90% 터진단 말이지. 근데 이 확률을 요런 옵션을 이제 뭐 이런 옵션을 바꿈으로 인해서 밸런스를 맞추는 거 아닐까? 사진 세트를 너프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이런 경우 장비 간 변별력을 위해 기존 능력치를 변경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능력치가 변경되는 장비는 유저 경험을 고려해 고급 등급 장비야. 내러티브상 얘에 대한 요거에 대해서만 한정하기로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피아 로버트 루테인 반지 요거는 실내로 쓰시면 1, 2층 그 퀘스트에다가 그 메인 코덱스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변경되는 능력치가 있는 장비들은 고급 장비와 소피아 로버트 루테인 반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 유저들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 그리고 세트 습득 시 부여되는 치명타 효과는 통합 옵션이 부여됩니다.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한 얘기죠. 이거 세트에 대한 얘기고. 장비 걱정은 멈추셔도 좋겠습니다. 확정된 변경 장비는 요렇습니다. 망토 하나랑 반지 세 개랑 소피아 로버트 루테인 반지.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능력치 변경은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특성 능력치를 바꾸진 않을 건데 지금 이렇게 되는 것처럼 세트 효과처럼 통합 대상 아님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죠. 아, 뭐 사실 보면 세트 효과는 여기 안 들어가니까 특성에다가 보조 능력치만 통합을 한다고 했지. 세트 효과는 통합한다고 하지 않았어, 얘네가. 그죠? 그럼 당연히 이건 통합이 아니지. 그죠? 아까 어디 있었지? 보조 능력치. 보조 능력치에 적용되고요. 특성 역시, 그러니까 보조 능력치와 특성이에요. 그러면 대자연의 상의는 특성 통합이, 아니, 그러니까 보조 능력치 통합이 적용되는 아이템이라 봐야지. 그쵸? 그러면 확실하게 상의는 대자연의 상의는 통합이 되는 게 맞지. 여기서만 보면 지금 여기가 이제 통합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건 세트 효과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요건 얘는 어떤 특정 세트에 대한 변경이 아니라는 거죠. 요건 당연히 세트 효과니까 안 바꾸는데 이 특성과 보조 능력치는 통합할 거다 라고 명시했고, 대자연의 상의에 대해서 예외 상황을 주로 두지 않았고. 자, 그리고 이 장비 스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언급이 없었죠. 위에서도 언급이 없었는데 장비 스킬은 당연히 바꾸는 게 아니다 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가격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대자연 상의가. 이제 매물이 없네요. 진짜 리자드 섬 가야 되나? 근데 리자드 섬은 몹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가지고, 아, 나는 못하겠더라고, 사냥을. 난 단일 사냥이 정말 좋은데. 너 같은 사람은 이제 뭐 실내우스 5, 6층이나 납골당에서 아이템 벌어가지고, 그 루센트로 대자연 상인을 사던가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어제 7,500원일 때 살걸. 내가 이렇다니까. 이러니까 주식 투자를 못하지, 내가. 그냥 확신을 가지고 샀으면 되는 건데. 내전 재산이 7,700원인데, 아, 이걸 다 쓰기엔 너무 리스키한 거야. 언제 또 사신 바지가 나올지 모르는데. 어제 고민고민하다가 살까 하는데 없어. 아, 진짜 인생은 타이밍이에요. 고민하는 순간 누가 체갑니다. 아, 그쵸. 인내보다 회피가 좋은 게 회피 시너지가 많아서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특성 스킬들을 보시면 회피 시 쿨감이 감소된다든지 뭐 이런 게 많거든요. 쿨감이 되는 이런 형식들이 보면 이런 거. 암살의 자세 같은 경우에 회피하면 이 은신의 재사용 시간이 감소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회피가 전 좋다고 생각해요.